우습하게. 아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환희입니다. 바다가 일어났고요. 오랜만에 체육대회 Get Ready With Me 같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씻기 전 바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딱 카메라를 켜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씻고 왔는데요, 헤어 에센스부터 발라주고 시작을 할게요.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헤어 오일. 얘는 그냥 드라이 하기 전에 발라도 되고 드라이 하고 나서도 발라도 되는 그런 헤어 오일인데요, 그냥 에센스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발라주고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확실히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머리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렌즈는 오렌지 러시안 실버 렌즈 착용을 해줄게요. 이 렌즈는 작년에 제가 체육대회 메이크업 했을 때 그 렌즈와 똑같은 렌즈입니다. 벨라몬스터 센서티브 케어 솔루션 패드, 톳 패드거든요. 자극 없는 각질 관리가 가능해가지고 오늘 이 패드를 가지고 피부결 정리만 해줄게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작년 영상 한번 다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고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으면서도 아 되게 많은 발전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영상이었어요. 아주 그냥 어우 때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저 지금 샤워하고 왔는데 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즈엔트리 히알루론산 워터 에센스. 그냥 토너하고 크림만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토너하고 에센스하고 크림까지 바르는 게 훨씬 더 속부터 수분이 차오르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뭔가 저는 토너도 하고 크림도 다 있는데 너무 땡겨요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에센스를 한번 넣어보세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스킨케어는 진짜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작년과 동일하게 버건디 느낌으로 갈 거예요. 아 그리고 헤어밴드 꼭 껴달라 해서 헤어밴드도 꼈어요. 닥터지 센시어스 마일드 크림. 체육대회 때는 진짜 수분감을 꽉꽉 채워주는 스킨케어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햇빛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은 유분감은 엄청나게 생기는데 수분감은 오히려 햇빛 때문에 이렇게 증발된다고 해야 되나?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유분감이 들어간 스킨케어보다는 체육대회 때는 수분감이 넘치는 그런 스킨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닥터지 에어리 스킨 업선. 아무래도 체육대회 때는 저는 스킨케어를 두껍게 얹는 것도 싫고 메이크업도 두껍게 얹는 것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얇게 그렇지만 지속력은 챙기는 그런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요. 얘는 정말 바른지도 모르겠는 그런 선크림이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뭔가 메이크업에 있는 SPF 선기능 지수 때문에 선크림은 화장하면 안 발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뷰티 크리에이터 하면서 느낀 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근데 화장품에 있는 선기능들로는 피부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난 이후로부터는 전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선크림을 제대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화장 전에 선크림은 필수예요. 목에도 좀 발라줄까요? 체육대회니까. 얘는 끈적거리지 않는 그런 선크림이라서 체육대회 때 딱 바르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선크림이에요.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프라이머. 얘는 트러블성 피부도 사용 가능한 모공 프라이머라고 해요. 이거를 소량만 짜가지고 모공을 메꿔줄게요. 그래야 피부 편이 예쁩니다. 그래야 체육대회 때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옵니다.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반 친구들이랑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행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어퓨 퍼스널 톤 파운데이션 커버 제품이고 텐 컬러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얇게만 깔아줄게요. 커버력이 괜찮은 제품이라서 체육대회 때 바르기 정말 무난해요. 그리고 얘가 얇게 발리기도 발리면서 지속력도 괜찮은 제품이라서 너무 좋아요. 괜찮죠? 커버가 되고 있어. 그리고 톤도 나름 어두운 톤이 있는 파운데이션이라서 좋아요.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더 짜서
커버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적당히 커버가 됐고요.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와이드 커버 N23호. 지금 올렸던 베이스보다 얘가 밝은 톤이거든요. 얼굴의 중앙 부분을 하이라이팅 시켜줄게요. 딱 이 정도만. 그리고 퍼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게 제가 지정했던 영역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해줄게요. 그래야 하이라이팅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하이라이팅 되고 있죠? 오늘은 아무래도 체육대회다 보니까 피부 베이스 전체적인 톤을 조금 톤다운 시켜줄 거고 조금 태닝한 듯한 효과를 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룩 이름은 스포티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은 완성!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팩트인데요. 얘가 모공을 커버해주는 그런 팩트라서 모공 사이사이를 메워주기 때문에 피부 표현이 진짜 포토샵을 한 듯한 그런 뽀얀 피부 표현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걸로 전체적인 파우더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짠! 포토샵 한 듯한 뽀샤시함이죠. 16 브랜드 모찌 팩트 피치 쉐이딩 제품인데요. 진짜 제가 잘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진짜 더럽죠? 더러운 게 자랑은 아니지만. 오늘은 살짝 그을린 듯한 느낌을 줄 건데 그런 그을린 듯한 느낌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쉐이딩으로 주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붉은기가 들어간 쉐이딩으로 그을린 듯한 그런 태닝한 듯한 건강한 느낌 연출을 해볼게요. 얘를 오늘 블러셔처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오늘 블러셔 라인을 여기 부분은 넓게 그리고 C자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혀가면서 블러셔를 해줄게요. 근데 블러셔를 할 때 여기 부분을 끊으면 이렇게 조금 뭔가 강조되는 느낌이 귀여울 때는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여기만 하얗게 둥둥 뜨면은 뭔가 이쪽 광대만 강조가 돼버려가지고 뭔가 얼굴이 넙대대하고 이상해져 보일 수 있거든요. 블러셔 위치마다 얼굴 보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출하고 싶은 느낌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블러셔 할 때는 되게 태닝한 듯한 느낌 나죠? 이니스프리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4호 새벽 이슬 애쉬 브라운. 오늘 눈썹은 살짝 스포티한 느낌 나게 뭔가 체육인의 마음으로 길게 길게 시원시원하게 빼줄게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빼주려면 아무래도 길이감이 있어야 되겠죠. 평소에 자기가 그리는 그런 눈썹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눈썹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나름.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이거 사용해서 얼굴이랑 콧대랑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줄 거예요. 근데 가볍게만 잡아주고 나중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메이크업 끝나고 나서 해줄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과감하게 잡아버리면은 아이 메이크업도 진해져, 립 메이크업도 진해서 전체적으로 망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쉐이딩을 연하게 시작하고 전체적인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을 때 아, 이 정도 쉐딩을 하면 되겠다. 근데 뭔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쉐딩을 더 추가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요새 처음 쉐이딩 할 때 약하게 넣어주고 있어요. 오늘은 건강한 듯한 느낌이라서 쉐이딩도 전체적으로 넣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콧대는 중간 컬러 이용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중간 컬러 그대로 이용해서 눈두덩이 한 번만 쓸어줄게요. 요 정도만.
괜찮죠?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볼게요. 에뛰드하우스 룩겟마이 아이즈 카페 RD301 달달한 대추처. 이 컬러로 오늘 한번 베이스를 깔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붉은 느낌의 메이크업 많이 했는데 버건디 느낌으로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이런 불그스름한 느낌.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 아이즈 RD302 알싼 와인 버건디! 이거 사용해서 눈에 포인트를 줘볼게요. 그때와 똑같이. 그리고 언더라인 점막 가까이에 한번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해줄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언더라인 점막 가까이. 그리고 눈 꼬리 부분 살짝 해줄게요. 머지 더 퍼스트 아이섀도우 엔젤리나 10 컬러인데요. 이런 컬러거든요. 보면은 붉은기가 살짝 도는 그런 브라운 톤 펄 섀도우인데 눈꼬리 부분 포인트를 한번 줘볼게요. 오늘 살짝 눈에다가 옆에 점을 찍어줄 건데 제 점이 여기 두 개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 점인데 조금 더 진하게 해서 포인트를 줄게요. 이 점을 진하게 했을 때 나름 예쁘더라고요. 아! 이 제품은 아리따움 아이돌 펜라이너 1호 블랙 컬러고요. 제 점 같죠? 제 점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오늘 립만 발라주면 거의 끝이네요. 립은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츠스킨 라이프 컬러 립크러쉬 매트 10호 왓더 헤븐 컬러고요. 8호 아이 돈 케어 컬러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매트 제품인데 지속력 별로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매트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속력이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오늘 이 컬러 립 베이스 사용하고 이 컬러 살짝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립 연출 해볼게요. 이런 컬러거든요. 살짝 번지는 듯한 립 표현 해주시고요. 이 컬러를 입술 안쪽에다가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거슬리는 외곽 부분은 퍼프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짠! 그리고 체육대회니까 지속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픽서를 뿌려줄 거예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이스트림 세팅 픽서. 이마를 시원하게 까고 얼굴 전체적으로 뿌려줘서 마무리를 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전체적인 스타일링 마무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도 살짝 정리만 해온 상태인데요. 오늘은 드라이나 고데기 이런 거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체육대회 같이 준비해 온 메이크업을 다시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하는 그런 환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여러분들 항상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더욱 빠르게 만나요. 안녕! 안녕!